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대준님하고의 관계에서 올 수전은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올 수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야. 네, 좋은 맞습니다. 날이 있다 하면 그냥 다만 그몇 해, 그거 뺀 나머지는 정말 지지기 볶고 진짜 싸우고 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꼴보기 싫어갖고 어떻게 살고 있었어?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그 대준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준님만의 문제도 아니고 둘이 그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 모든 걸 겉모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자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온 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회피해 나갈 방법은 딱 하나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아기 때문에 할수 없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피를 해나가는데, 회피라면 회피일 수 있죠. 그렇지. 나는 어쩔 수 없는 기로에 섰기 때문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변명이죠. 네, 그게 맞아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 사람 진짜 꼴도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는 그게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주위 환경이나 그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시댁. 그게 언 40년을 살았는데 시댁이 싫든 주변이 싫든 주변이 싫고 시댁이 싫으면 그 사람 당사자는 더 싫은 거야.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어쨌든 묻어냈기 때문에 그냥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폭력을 휘둘른다든가 뭐 아니, 그랬으면 못 살았겠죠. 폭력 휘둘렀으면 우리 김씨 기주가 가만히 있었겠어? 그러니까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 김씨 기주가 이길 판인데, 승질로 보면 김씨 기주가 더 대단하면 더 대단하지, 대주가 더 대단해? 뭐 맞습니다. 여기 와갖고 나하고 뭐 한번 해보자는 겨? 아니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다 보니까, 시댁이 싫든, 주변이 싫든, 뭐가 싫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와갖고, 지금에서, 황혼 이혼도 많이 한다 치지만, 그러니까요. 하지 마, 근데. 아,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살아. 그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아니,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떡할까요? 아이, 제가. 시어머니 옆에 계시면서, 시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 근데 팔팔하셔요. 아이, 그리고 엄청 대단하셔요. 저기요, 기주님, 아무리 팔팔하셔도, 그냥 아침에,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저 그걸 못해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제가 너무 믿고 안심해요. 아니, 문제를 알면서 그걸 못해요, 제가. 답을 못 푸는 거는 그죠? 바보야. 좀 바본가 봐요. 아니, 나하고 뭐 지금 근데, 아니, 근데 말장난 하러 그게, 오신겨?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근데, 그걸 아는데, 사람이 너무 싫으면 선생님이 이해 못 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 안 돼요, 아이, 선생님. 그래. 이해는 해. 너무 싫으면 그럴 너무 수도 있어. 싫으니까, 근데 그분 살아봐야 그건 모르죠. 100살 넘게 사실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 또 우리 기준님, 우리 그거는 모르잖아요.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아니, 아프신데도 없어요. 건강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약 먹는 것도 없어요. 저는 오만 걸다 먹거든요. 약을. 3종 세트에 고혈압, 당뇨, 뭐다 있어요. 그거는 우리 기준님이 뭐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을 테고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달고 살아야 되는 분이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골골 80세, 80이라 그러고 뭐또 밤새 안녕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게요. 그래서 뭐, 지금 모르겠어요. 뭐, 팔팔하시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정정하세요? 정정하신 것만 해도, 우리 기준님한테 복 아니야?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 복을 갖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악담을 해버리면, 우리 아니, 기준님도, 그런
말은 아니고요. 놀랄 테고 그냥 밤새 안녕이야.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어머님 명은 어머님 명인데 제가 싫은 건 싫은 거지만 어머님이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저는 말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는 그러니까, 안 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기준님이나 저나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근데 단지 뭐 단지 속상한 거는요. 저도 60이 넘었으면 나이가 많다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지껏 아 60이면 저 시골 동네 가면은 청년이야, 청춘이야. 아니, 뭘 많아 많기는. 노노케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요? 노노케어라고요. 노노케어? 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 또 그걸 노노케어라고 그래? 네, 네, 노노케어라고 그래요. 요양보 그런 거에서는. 난 또 처음 들어보는 사회복지 전공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그냥 툭 튀어나왔는데 네. 그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저는 상황이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왜 이렇게 늙음하기 이런가 막 이런 게 막 한탄이 되는 그런 거. 아니 그런 한탄하지 말고 서글픈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기준님 네. 며느리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 저는 며느리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내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것 같지. 네, 또 그렇게 할까요? 네, 우리 기준님은 그러실 분이야. 저는 근데 같이 안 살아야 꼴을 안 볼 것 같아요. 아이, 같이 안 살든 어떡하든지 간에 안 바라면 되잖아요, 선생님.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기준님의 말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그렇지. 뭐 그냥 말만 하면 인정을 하니까 좋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왜냐면 제가 저도 못했고 단점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으니까요. 그래 맞아. 네. 그 단점을 갖다가 내가 좀 문제를 알면서 그거를 고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우리 기준님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진짜 밤새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다들 주위에 그냥 친구들도 그러는데 그 잘 안 돼서 그래요.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당해왔으니 그러니까 저도 바보 같았어요. 왜 그렇게 도리를 그렇게 자꾸만 했는지 속상해요. 며느리 셋인데도 지금 도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큰형님은 아예 지금 뭐 이혼도 안 하고 안 사르고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있잖아요. 네. 추석, 설날 지긋지긋하고 이번에도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까 또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그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요 지금도. 아니 기준님 내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 네. 우리 어머님한테 네. 우리 기준님이나 대준님 뭐 받은 게 없어? 우리 시어머님한테요?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죠. 대준은? 대준이가 이번에 집을 받았으나 너무나 밑바닥이다 보니 지금 사업 그거 하는데 이제 뭐 화물을 하다 보니 그거에 이제 그게 저거를 다 들어갔어요. 그 뭐라 그랬지? 사업 자금으로 그 미천으로? 네네네. 그 캐피탈 뽑고 뭐 하고 뭐 보증서 이러는 거 다 들어가서 결국은 뭐 빚 문서나 마찬가지죠. 거기다 그 이름조차도 아니 기준님 네. 우리 기준님 참 진짜 이기적이네. 아 그런가요? 어 그런가요가 아니라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우리 기준님 진짜 못됐다고 하지 않겠어? 어쨌든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준님하고 대준님이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가 준 거를 갖다가 그쪽에다 썼든 어디다 썼든 사업 미천으로 썼잖아. 그러면 아니죠. 그거를 껍데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내려준 재산을 갖다가 기준님하고 대준님이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게 그 미천이잖아. 그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전서부터 해왔던 건데,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그거를 아주버님 앞으로 집을 두 개를 우리가 못 사니 두 개를 사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만 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요번에 뭐 증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복잡해져서 저희 아저씨가 어머님한테 말을 했어요. 이러이래서 돈이 조금 1억 가까이 필요하니 어차피 어머니의 여유자금이 있으니 대주십시오 이렇게 아주버님하고 얘기했더니 단칼에 노하셨어요. 통장에 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저당 잡히고 해가지고 해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일단 단호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니 기준님 보세요. 근데 그 전에 자, 어쨌든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요번에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끌어다 쓰든 대출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갖다 쓸수 있었던 밑자본이 된게 어머님이 주신 재산으로 인해서 이 재산, 이 명의를 못 갖고 간 거는 기준님하고 대준님이 근데 전 속상한 게요. 제가 신불까지만 안 되게 그 전에 이미 발버둥 치다가 안된 아니, 거잖아요. 그거를 아니, 우리 아저씨가 신불이다 보니까 명의를 못하니까 내 명의를 해갖고 그렇게 된 거지. 제가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인해서 그렇게 된게 그것 아니에요. 자체가 둘이 잘못한 거지. 시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맞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 속이 있으시니까는 내려와가고 여지껏 88세까지 있다가 이제 본인이 힘들고 이게 거동하고 이제 뭐 해먹고 이런 거 이런 게 힘들다 보니 아들 두명 옆에 이렇게 저한테 상의 없이 그냥 집을 얻어갖고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한테도 직접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이나 상의를 해갖고 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그 이기적인 생각이 다분히 있어요, 아주버님도. 자기들끼리 집을 얻어갖고 저는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얻은 거잖아요. 그 섭섭함이 저는 있어요, 마음속에. 제가. 저희 아저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무조건 집을 사준다고 좋은 게 아니지. 그걸 사준다고 해서 제가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신부리라. 아니, 기준님, 네. 네.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셔. 예?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셔. 저도 그러려고 많이 응? 조금 노력을 하려고는 아이, 해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셔.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지고,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게참 진짜 대단하네. 예? 아니, 시어머니가 재산을 그렇게 내려주고 해서, 여기를 내려와서 살든 어떻게 하든 지금 연세가 있으셔갖고 아들이, 아들내미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에? 그렇죠. 네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준님이 연세가 드셔서, 응? 연세가 드셔서 있어. 우리 아들내미가, 어? 엄마, 내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내 며느리 때문에 엄마 공양 못할 것 같아. 엄마 저 요양원에 가 계세요. 그럼 엄마, 속으로 가슴 찢어지지 않겠어? 근데 저는 제 성격이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랑 그 저희 시어머니 세대랑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예 바라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아들을 그냥 바라보고 옆에서 있는 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이런 내막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은 창피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좀 그랬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비교하다 보면 한두 끗도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기준님. 네. 기준님 비교할 게 있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있어? 뭐 비교하실 건데? 아니, 비교할 게 없다고요. 기준님이 저희 뭐, 아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기준님이 뭐 이렇게 잘난 게 많다고 비교할 게 뭐가 아니요. 있냐고.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비교할 사람하고. 것도 없는데, 네. 왜 자존심만 부리고 사냐고. 아무것도 빈깡통 위에 자존심만 부리고 사냐고. 예? 기준님, 아니. 내려놓을 것좀 내려놓으시고, 그러고 사시라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 어? 아니, 저 알죠. 예, 네. 아시지? 네. 그러면 그렇게 좀 살아보셔. 지금까지 기준님 생각대로만 살아왔잖아. 기준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잖아. 어? 그러면 그렇지만, 네. 그게 잘못됐잖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그게 않아요.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라? 기준, 뭐라고요? 도리를 다 하고 살았어요, 아니, 저는. 기준이 뭔들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아니, 도와줬어요, 기준님, 저는, 네. 봅시다. 기준님이 부모님한테 뭐 했는데? 밥 차려준 거? 어? 무슨 때 되면은 다 그래도 제가 때 되면 해결을 가서 제사 했어요. 지내고 차례 지낸 거? 그거 다 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하는데 저희 우리는 집안에서는 있잖아, 다안 했어요. 다른 우리는 사람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지래요. 아니 어? 근데 저는 우리 며느리들을 아니. 비교가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나는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한 거야? 아니 어쨌든 동서지간에는 안 하는데 저만 하면은 속이 아니, 그러니까 상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비교가 그러면, 되는 거죠. 안 해야지 저도 마음이 심감이 편한데 자꾸 그때가 되면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여행 가고 외국 여행 가는데 왜 나만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아니, 들고. 여행 갈 돈이 없었잖아, 본인들은. 여행 갈돈 있었어? 돈이 없다고 돈안 가는 건 아니죠. 빚을 내서라도 가면 가는 거죠, 그거는. 아니, 딴 사람들 여행 간다고, 여행을 어? 나 얼마나 여기 와서 차례 다니냐. 지내기 싫고, 나 제사상 차리기 싫으니까,
빚내서 얘 그게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 잘못됐지만은 잘못됐지만은 그 뒤에 거를 붙이지 말고 잘못된 거예요. 나 지금까지 유튜브 전사 보면서 이렇게 화난 적도 없고 이렇게 내가 승질이 난 적도 없는데 와 기준님 진짜 대단하네. 이거는요 기준님 있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에? 기준님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 어? 누구든지 여기 제3자를 놓고 얘기를 한다 치면 기준님의 잘못이 더 커. 어? 그거를 보상심리에서 그걸 다시 한번 되돌려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어? 그런 걸 하지 마시라고. 그냥 끊을 건 끊어버리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하면 그냥 끊을 건 끊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가 됐든 내 어? 제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치면 그 사람들조차도 다 끊어져 나갔을 거야. 우리 기준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없지? 아니요. 많아요. 많지만 제가 연락을 우리 집에 와서 네네. 우리 집에 와서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00%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 많아요. 그래. 우리 기준님 전화기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 많이 있어요. 있지만 사람이 있다고 뭐 많은 사람이 다 나의 뭐 이렇게 뭐 친구나 뭐 많이 저가 되지 많이 않죠. 있으면 거기 한 50명 있어? 그건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어? 60몇 살을 살아놓고 핸드폰에 50명도 없다 그러면 그거 잘못 사는 거야. 근데 그거는 환경에 어? 따라서 요즘에 사람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고 기준님의 그런 잣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기준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기준님. 기준님의 생각 자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마.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어? 내가 말씀드렸잖아. 모든 사람이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자식된 도리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게 자식이야. 응? 그리고 딴 집안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뭐라 그래? 그 집안에 귀신이다라고 그러지. 그죠? 그거는 옛날 발상이죠,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뭐 도리를...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여기 옛날 분들 모시고 사는 옛날 사람. 어? 도리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뭐라고요? 도리를 안 하는 건 아니라고요, 선생님. 그 도리 한 게 지금 억울하다매. 도리라고 아니... 기껏 해 봐야 생일상 차려 드리고 제사상 차려 드리고 어? 그거 한 게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잖아. 그게 억울하다매. 다른 형님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야? 그런 면도 어? 있어요. 그런 면도. 그런 면도 있어요가 아니라 그렇잖아. 기준님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셨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잣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없는 거야. 어?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식 또한 그 직성줄에서 내 자식 또한 그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 거밖에 모르는 거야. 어? 이 우리 이 조씨자손 같은 경우에 우리 자손은 정말 잘난 아이야. 모든 걸 자기가 해나갈 수 있는 아이야. 어? 근데 이 아이는 지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 그러고 자기가 뭘 한다 치면, 응? 한다 치면 그게 되지를 않아. 지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포기가 무지하게 빨라. 그러면 주변에서 보기에 정말 답답하거든. 어? 엄마도 직성줄, 아이도 직성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둘이 맨날 싸우지. 보기만 하면 싸우지. 네, 좀 그런 편이에요. 보기만 하면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그지? 근데 어머니 기준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기준님의 그 생각 자체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하고의 부딪히는 것도 많아. 그것도 하나 있고 어? 둘 다 직성의 줄이 세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모 자식 지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 어?
우리 이 집안으로 보자 하면, 집안으로 보자 하면, 대주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기준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냥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이 관계 자체를 좀 개선 좀 하고 살 생각은 없으세요? 어? 그러면 자기 혼자서 알아서 살아야 이 되는데. 아이는 될수 있는 게 없어. 안 돼. 기준님, 네. 우리 아이는 내년, 후년 정도 지나야 돼. 이태 정도 지나야지 아이는 자기가 좀 뭐를, 40 넘어서요. 뭐를 해나가도 해나갈 거고, 아니, 우리 손이나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아이지만, 네. 우리 기준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좀내 마음 자체를 좀 비우셔. 응? 아셨지? 네네. 응? 네.